결국에는 한국의 영토의 연장 부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한테 주권적 권리가 있다 라는 논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북해대륙풍 사건이라고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사이에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통용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그거에 따라서 재편이 되는 해양 질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하고 한 덩어리로 칠강과 또 연결돼 있으니까 일본하고 공교롭게도 보면은 해저 지형으로 보면 오키나와 앞에서 깊은 그 해저 굴짜기 해구가 있어갖고 한 600m 된다고 그래요 깊이가. 예, 예. 딱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일본 게 아니고 한국 거야라고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일종의 소유권을 인정해줬던 거잖아요. 한국이 법적으로 더 강한 네. 입장이 있었죠.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한국이 주장하니까 사실 그때 일본이 좀 저자세로 예. 야 이거 어떻게 일본 오키나와 바로 코앞인데 한국에서 이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 같이 좀 공동 개발하자고 일종의 제안. 취재하면서 굉장히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고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특히 법적인 문제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저도 이게 제가 2009년부터 칠강구 문제 취재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독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아는 게 있으니 예. 같이 좀 최 교수님하고 같이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칠강구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최 교수님도 최 교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마약 관련 수사를 그래서 칠강구가 뭔지 제가 잠깐 좀 탐사와 마약 사이의 일관성을 연구해 제주도 남쪽에 있는 해저 제조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1968년도에 UN에서 그때 경제 개발 최대 매장량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보고서에서도 천연가스가 특히 또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10배 정도 더 많다 뭐 이런 추정, 물론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죠.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여기 우리 거 하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일본이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일본하고 사실 좀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이거 우리 거 하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 네, 예.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최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 예, 예. 칠강구는 회장님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해양 연초 예. 혹은 이제 대륙인데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왜 이게 대륙공 문제, 지금 문제가 불거졌느냐? 그거는 먼저 대륙궁에 대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예. 국제법 박사하십니다. 예. 미국으로 막무가내로서 이제 국제법 박사를 따셨거든요. 그러면서 트루먼이 선언했던 것을 따라서 우리도 인적 대륙궁에 관한 선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적 거리를 대륙궁이라고 해서 1958년에
이런 국가들의 여러 움직임들이 이제 조약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때 조약에는 대륙풍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등장합니다. 왜냐? 대륙풍이라고 이 대륙풍 협정에서 1958년에 뭐라고 얘기했냐?